안녕하십니까. 소통과식인 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제 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미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거시 경제 측면에서 GDP가 0.51% 내지 1.02%가 감소될 그런 전망이고, 세계도 0.57%에서 1.13%가 감소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도 높은 성장률을 자랑했지만은 코로나의 여파로 0.91%에서 2.03%로 GDP가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에서 중간재나 자본재 수요가 감소되는 데 따라서 상품 수출이 떨어지겠죠. 미국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 확산 초기에 미국이 대세계 수입이 13.1%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수입도 11.4%나 감소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 수요가 감소되면은 따라서 상품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서비스 수출이 확 줄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운송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일 1차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나 구멍가게에 물건 사러 가지를 않고 주문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음식점, 그리고 여행 레저, 운수 창고, 숙박업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3월 21일 현재 27만 8,655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중국이 8만 천여 명, 이태리가 4만 7천여 명, 스페인이 2만 천여 명, 이란이 2만 명, 독일이 2만 명, 미국이 1만 9천 명, 그리고 한국이 8,799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는 이태리가 제일 많습니다. 4,032명이 죽었고, 그리고 후베이, 중국에는 3,139명, 그리고 이란이 1,556명, 스페인이 1,093명, 그리고 프랑스가 450명,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경제 위기로 모두들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이나 중국만이 아니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타격하고 있는데요. 무디스 같은 평가기관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잡았다가 지금 다시 하향 조정해서 2.5%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5%에서 2.3%로, 모건 스탠리는 3.2%에서 2.9%로 하향 성장률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메르스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 사스 확진자는 8,096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774명이었는데 최초 발병 후에 1,000명 확진자 발생될 때까지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천천히 확산된 데 비해서 지금 코로나19는 빠른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중국의 세계 경제와 세계 교육 비중을 보면은 각각 세계 경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5.8%였고 세계 교육 비중으로는 10.6%를 현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스 당시에는 세계 GDP에는 4.3%,
세계 교역 비중에는 4.6%와 비교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또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사스 때 비해서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은 V자형으로 회복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19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은행들, 평가기관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2%로 무디스는 2.9%, JP모건은 2.4%,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2.3%로 잡았다가 2.1%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S&P 신용평가기관에서는 1.6%까지 다운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세계 교역에서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꿀뚝이라고 합니다. 중간재, 자본재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중국의 부품을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시면은 전자 부품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위고 섬유 의료는 인도네시아의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국의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한국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3위, 자동차 운송은 내나 3위입니다. 화학은 2위, 1차 금속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금속에서는 중국의 중간재 부품을 최고 많이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중국은 중간재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 진출 기업이나 국내에서 중국 부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기업체의 1차 타격을 받고 있고 한국의 수출 기업, 수출 현지에 현지 경기가 둔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특히 중국과 가까워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국 공급망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급이 약화되고 그래서 아시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품 생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중간재 부품의 이 수입처를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미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재 부품 이 부분을 최고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물량. 저가 물량은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이 미국 기업의 생산과 부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분리 이걸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겁니다. 중국과 미국은 긴밀한 생산 이 부품 조달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도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 사슬, 국제 분업 체계 이 변화가 이제 가속화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부품 조달을 맡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제일 좋은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북쪽에 부품을 생산을 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로부터의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에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고 외자 재벌 경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외 의존하고 있고 원천 기술도 미국,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요번에 코로나19를 맞아서 세계적인 국제 분업체계가 변화될 때 우리도 기민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산화도 높이고 그리고 공급망도 다양화, 다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상황을 보시면은 일본 관광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1,891개나 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이 부분이 많고요. 중국 수입이 자동차 부품, 일본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중국 수입하는 게 전체의 37%나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생산을 못하면은 일본의 공급망에 심지어 타격을 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기업의 납품처, 이 다변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요구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한국의 일본 진출 기업들은 여기에 이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공급망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입니다. 아시안 나라들이야말로 한국의 2대 수출 지역입니다. 3대 투자처입니다. 900만 명이, 한국인 900만 명이 동남아의 관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아시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전기전자기업을 예를 들어 보면은 전체 부품 원자재의 25.9%, 자동차 기업의 20.0%, 섬유 의료 기업의 19.8%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섬유 의료 기업 25.4%가 중국에 수입해 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가져다가 동남아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게 한국 기업입니다. 아시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발 공급망, 이거는 생산만이 아니라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육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봉쇄하면서 공급망 전반이 위축되겠죠. 그래서 아시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산 부품 수입이 큰 인도, 이 전자산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조달의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일부 국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국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변화할 때 인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원료 의약품, 특히 인도는 인구가 1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의약품, 전자 부품, 인도 내에 제조 공장의 필요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한국은 인도 정부와 함께 이 분야에 관한 투자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 이동 경로를 차단하거나 단절시킬 때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한 유럽 전반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독일의 BMW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판매 4분의 1을 중국에서 차지합니다. 폭스바겐의 연간 수익의 3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완성업체는 물론이고 부품 공급업체들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한 지역, 허베이, 여기에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유럽 제조업체들과 중국 간의 글로벌 가치 사슬 구조, 국제 분업 구조에 그 재편에 우리 한국 기업이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 주도의 조절 통제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국경 폐쇄를 1월 22일 날 했고 해외 항공기 열차 운행을 1월 30일 날 운행 중단을 했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잠정 폐쇄를 1월 30일 날 했고 금강산 시설 철거 연기를 1월 31일 날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도에 사스, 2014년도에 에볼라, 2015년도에 메르스 때도 국경 폐쇄를 했고 해외 귀국자 한시적으로 격리 조치를 통해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북 제재에 있는 데다가 전염병까지 확산하면은 북쪽이 수출 의존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 관광객이 감소되면서 북한 경제도 어려움을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코로나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확진자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의료 장비, 더 나아가서는 병원 건립 이런 인도주의적인 보건 의료 분야에 대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협력 복원의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를 매우 능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평가입니다. 한국처럼 못한다고 해서 자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원자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 자립도가 낮고 수출 주도형의 경제로서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자 재벌 주도의 경제입니다. 이런 체질이 굉장히 허약한 조건에서 코로나19를 만나서 경제 침체가 오래가고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 실업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50조 이상의 금융 지원을 했고 소비 쿠폰이라든지 세금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82조 원 이상의 재정 금융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해 예산 512조 원의 16%를 차지하는 거금을 코로나19에 따르는 경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외환 관리를 위해서 미국과의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97년도 같은 IMF 외환 위기를 맞지 않는 이런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죠. 그러나 아직은 외환 보유고가 4,091억 달러로서 세계 9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화 스왑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같은 지자체 단체들이 긴급 재난소득, 기업 애로 해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19를 맞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존하고 건강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동차, 택시, 배달, 마트, 은행 이런 대민 접촉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우선 건강권을 유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생계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일용 노동자, 음식점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구멍가게 하는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인데 파격적인 생계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닥쳐올 구조조정입니다. 기업주, 이 자본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악용을 해서 임금 삭감을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단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당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사협약, 노사정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근절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위기가 닥쳐오는 기업도 미리 선제적으로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되겠는데요. 영국에서 3월 21일 영국에서 모든 기업에 코로나 휴업수당을 80%까지 지원하겠다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만도 같은 경우가 중국에 부품 조달이 안 되면서 지금 휴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것이냐 무급휴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조조정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자가 전략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기업주들의 그런 엄살 또는 위기에 노동자 일방적인 희생 강요 이런 부분을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에 따르는 이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경제 대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노동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 실업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 존중 관련 정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태일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재벌개혁, 외자 규제라든지 이런 자본 구성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기간산업부터 금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과거 신자유주의 시책에 따라서 민영화한 것을 다시 공기업화하고 중요한 이 알짜 산업들, 기가 산업들부터 공기업화를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노동자가 책임지고 생산성도 효율성도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중소 영세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시장도 자본도 기술도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은 제일 큰 문제가 임대료입니다. 부동산 문제, 이걸 확실히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고 반값 임대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 대개혁을 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에 기초한 북방경제, 이 평화협력, 평화협력을 실현해서 정말 남과 북의 산업협력을 통해서 자립적 경제적 토대도 높이고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동반 추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립적으로 남과 북이 다 튼튼한 경제를 가질 수 있도록 남북정협에 기초한 북방경제와 경제 대개혁을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화를 복으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에 따르는 경제 위기에 노동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